안녕하세요. 물리전자 한방에 끝내기 권준표 히로입니다. 오늘은 3강을 할 차례인데요. 히로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짚어주실 겁니다. 히로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오늘 3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왼쪽에 뭘 그려놨냐면 원자핵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그 양옆으로 화물선이 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저희가 실제로는 고체 안에서는 원자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의 원자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슈뢰딩거 방정식을 적용을 해봐야 될 텐데 저희 앞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앞에서 뭘 배웠냐면,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위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슈뢰딩거 방정식을 여기에서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앞에서 수식적인 걸 배웠더라면, 뒤에서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에 나눠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다시 한번 보자면, 세 가지 중에서 포텐셜 웰이 있습니다. 포텐셜 웰이라고 하면은 전자가 자유롭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장벽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 전자가 원자핵이랑 의미 있게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디서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지만 어디서는 또 전자가 있기 어려운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원자핵에 대해서만 배웠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피리오딕 포텐셜에서는 원자핵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그래서 포텐셜도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를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거를 저희는 피리오딕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해서 피리오딕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기를 갖는 포텐셜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슈뢰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결과를 낼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미지수가 몇 개인지, 그에 따라서 내가 방정식을 몇개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알맞은 연립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보는 과정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결국 어떤 해를 구할 거냐면, 슈뢰딩거 이퀘이션에서 프사이라고 불리는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구해볼 건데 그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앞에서 설정한 미지수들을 결국에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 미지수들을 구하는 방식이 저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즐겁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강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용들 직접 필기하고 계신가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학습 노트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강의를 다 판서로 진행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수업을 들으면서 빈 종이에다가 함께 적으면서 자신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라고 하는 그 취지 때문에 그렇게 판서로 진행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다운받아가지고 그 강의 노트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빈 종이 혹은 노트, A4용지 등등에다가 깔끔하게 자기의 수식을 직접 판서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바인더에 꼽아놔 가시던가 아니면 아이패드나 요즘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periodic potential로 넘어가면서 1강과 2강 때 배웠던 내용들이 정말 계속 나오게 됩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이전의 내용들이 제대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다면, 이제 살짝살짝씩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버거운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거나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빈 종이에다가 1강과 2강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쓱 혼자서 안 보고 써보십시오. 안 보고 써보면은 1강과 2강 때 내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 강의 또는 판서를 바탕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본인만의 필기노트를 만들 것. 두 번째는 안 보고 한번 작성해봄으로써 1강과 2강 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3강부터는 최대한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복습하고 나서 진행해야 할 것라는 내용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히로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물리전자 한 방에 끝내기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로닉 페니 모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1,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격자 구조 속에서는 전자가 어떻게 거동하고 분포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워볼 거예요. 이전 내용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지 않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버겁다면 이전 내용 복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같이 힘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로닉 페니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크로닉 페니 모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네, 좋습니다. 일단 프리뷰를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서 뭘 배웠냐 하면은, 이걸 배웠죠. 자, 이게 그때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때가 전자가 이렇게 자유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전자가 이렇게 우물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자가 가다가 어떤 계단 전위를 만나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세운지를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때가 네, 막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도 배웠죠. 네, 요게 기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게가 1, 2강까지 배웠던 거고, 근데 이제 잠시만요. 근데 이제 3강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자, 이게 뭘로 보이시죠? 원자 핵으로 보이실 겁니다. 원자 핵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런 포텐셜을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포텐셜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포텐셜을 만드는데,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았어요. 저희가 원래 이전에는 이렇게 자유 공간에 있거나, 뭐, 우물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뭔가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만 봤었는데, 이번에는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반복적인 모습. 네. 일단은 제가 그리는 걸 먼저 봐주세요. 이것도 툭툭 튀어서 막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은 1번 영역, 2번 영역, 1번 영역, 2번 영역.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요거를 B 그리고 여기는 또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보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전이우물에 빠진 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게 반복적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 여기 있죠. 이 초록색 바를 보면은 3번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아 전자가 이렇게 자유공간에 있다가 여기서 조금 감소하겠구나. 자유공간에 있다가 감소하겠구나. 자유공간에 있다가 감소하겠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오늘 내용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어떤 걸 써볼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랑 더불어서 오늘 배울 게 사이 x 얘가 2의 ikx 곱하기 ux다 뭐 이런 내용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배워볼 식이 p 알파 a 분의 사인 알파 a 더하기 코사인 알파 a는 코사인 ka다 이런 식도 배워볼 거예요. 여기 둘까요? 이런 식을 배워볼 거예요. 이게 되게 오늘 아마 중요한 식일 겁니다. 잠시만요. 되게 중요한 식일 거라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식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볼 거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당연히 모르셔도 됩니다. 당연히 모르셔도 되고 네, 막 이런 식을 그리게 될 텐데 너무 위에 있군요. 위에 있습니다. 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막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배우냐? 여기 여기는 허용된 띠 allowed 밴드라고 배울 텐데 반면에 여기는 금지된 띠다 forbidden 밴드 이런 것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늘 저희가 하는 해석도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steps 4 solving Solving 파동 방정식을 같이 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걸 가져올 거냐? 요거 저희가 같이 공부하기로 한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를 볼 텐데 1번 영역이랑 2번 영역이랑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1번 영역 기억하시나요? 아, 저희가 일단 슈레딩거 방정식 원래 어떻게 썼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두 번 미분하고 하바제곱분의 em e-v 부사이는 0이었죠.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에너지는 뭐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니까 결국에는 이 포텐셜이 2보다 크냐
작냐 이런 게 중요했었고, 그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모양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감소하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느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번 영역의 경우에는 포텐셜이 0이죠. 포텐셜이 0입니다. 근데 2번의 경우에는 포텐셜이 V0입니다. 그래서 1번이랑 2번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제곱 더하기 하버 제곱분의 2m. 1번은 2만 쓰면 되죠. 왜냐, V가 0이니까. 2만 쓰면 된다. 근데 제가 푸사이를 빠뜨렸죠. 네. 근데 이번에는 반면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바 제곱분의 2m까지도 똑같은데 2-V0가 필요하겠죠. V가 V0니까. 사인은 0.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결국에는 1과 2의 주기적인 반복이다 하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방금 뭐 했죠? 1번 슈레딩거 방정식 세우기 방정식을 세웠고, 네. 그래서 누굴 구해야 돼요? 파동 함수 푸사이를 구하기. 이게 저희가 늘 해오던 거죠. 네, 저희가 늘 해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얘네를 조금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됐죠? 지금 저희가 크로닉 페니 모델을 배울 거고, 크로닉 페니 모델을 배울 거고, 근데 앞에서는 단편적인 모습만 봤다면 이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볼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스텝을 나눠서 사실 저렇게만 보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이걸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해 구하기. 일단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려운 일이고.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일단 단순화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화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냐? 네.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일단은 얘가 반복되는구나 하고 저랑 같이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긴 모양이, 자, 여기서는 만약에 사인 모양이라 쳐요. 사인 코사인 모양이라 치는데 이 양쪽이 어떻게 되냐? 나보다 높은 장벽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쭉 감소하겠죠? 쭉 감소하겠죠? 네, 그쵸? 그래서 요 가운데, 제가 이거를 그러면 1번, 2번, 3번 영역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선 2번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2번을. 2번은 A 사인 KX 더하기 B 코사인 KX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근데 1번이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KX일까요? 플러스 KX일까요? 플러스 KX겠죠? 왜냐면 이거는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사실 이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보면은 감소하는 모양이지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면은 증가하죠, y 값도.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2의 알파 x 뭐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K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칭적인 구조다 하면은 3번에서는 D의 2의 마이너스 알파 x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여기서는 분명 사인 코사인 모양이다. 근데 1번과 3번에서는 분명히 감소하는 모양이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장벽을 만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요 V0가 얘보다 에너지가 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프사 2번 영역을 볼게요. A 사인 kx 더하기 B 코사인 kx 이 꼴이 있다고 하면은 얘가 반복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반복을 한다. 반복적인 구조다. 아, 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됐군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반복을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반복적인 격자구조에서 이게 n번 반복된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반복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그린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n개 있다 하면은 요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n개가 반복되겠죠. 그러면 n개 구역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서 AB 다 있을 테니까 미지수가 2n개 되겠네. 네,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방정식 풀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지? 그리고 미지수가 만약에 2n개다 하면은 식도 무조건 2n개를 세워야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어느 방정식을 풀든 그거는 기본적인 접근이죠.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네, 그리고 프사이가 0일 겁니다. 어디서? 1마 무한대에서. 자,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은 유한한 높이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얘네가 만약에 뭐이 전위 장벽이 없다 싶으면은 계속 자유롭게 이렇게 갈 텐데 이게 요런 장벽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감소를 하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x가 무한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은 프사이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에너지를 다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식을 세우다 보면은 어떨 때 어떤 걸 지을 수 있냐면 식을 세우다가 막 이게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네. 이두 가지 경우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x가 무한으로 갔는데 파동함수가 무한으로 간다?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이 경우는 지우고 0으로 가는 경우가 맞겠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 조건이라기보다 무한으로 갔을 때, 네, 무한으로 갔을 때 프사이가 0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 그러면 n-1의 경계가 있다고 쳐요. 네, n-1개의 경계가 있다 치면은 여기서 프사이랑 미분한 거랑 모두 연속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잠시만.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통 이렇게 간다 하면은 매끄럽지가 않죠? 전자가 갑자기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꺾일 수는 없어요. 이게 항상 어떤 연결 관계는 좀 매끄러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그냥 요 기울기 초반에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경계 조건. 저기서 프사이도 그렇고 그걸 미분한 것도 그렇고 모두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경계 조건일 수 있어요. 경계 조건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런 연립방 정식을 세우면은 그거를 행렬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행렬로 나타내면은 m 곱하기 x는 0, 뭐 이런 행렬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판별식 determinant m은 0이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알아봅시다. x는 뭘까요? x는 제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서 a, b, c, d라는 개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ABCD라는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립방 정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M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M의 역행렬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0이 아니면은 M이 역행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M 역행렬, M, X는 M 역행렬, 0이니까 x는 0. 그러면은 a랑 b랑 c랑 d랑 모두 0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저희가 애초에 있다 생각하고 식을 세우기 시작한 건데 그게 결론이 없다라고 나와버리면 모순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된다. 즉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화라는 거할 텐데, 정규화.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Q라는 게 있어요. Q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가 행렬이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Q 역행렬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세요? Q 역행렬 AD-BC 분의 1 하고 DA-B-C 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때 어떤 걸 했냐. 여기서 만약에 AD-BC가 0이다 하면은 Q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 분모가 0이면은 이게 말이 되나요? 분수에서 분모가 0일 수 있나요? 없죠? 이게 다 AD-BC가 0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역행렬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얘네가 0이면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행렬은 이렇게 구하는 거였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역행렬이 없다 치면은 역행렬이 없다 치면은 M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겠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2, 4라고 할게요. m이 그러면은 여기서 AD-BC는 4 빼기 4니까 0이죠. 오, 그러면은 이때 x가 뭐가 나오냐? 2랑 마이너스 1 아니면 4랑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야 이제 뭐1 곱하기 2,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0 나오고, 2 곱하기 2,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0 나오고, 얘도 1 곱하기 4,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0 나오고, 2 곱하기 4,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여기 나오겠죠. 네,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여러 개. 아,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구나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x가 만약에 다시 쓸게요. 글씨가 예쁘지 않아서. x가 만약에 1 나누기 루트 5, 2 나누기 루트 5라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은 얘네 x의 크기는 크기 뭐냐 하면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루트. 그러니까 1이겠죠. 아, 그쵸. 크기를 1로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하냐? 그거를 정규화라고 합니다. 크기는 자, 이거를 정규화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저희가 풀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경계 조건입니다. 얘가 연속, 다시. 얘가 연속. 요거 가지고 식을 4개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식을 4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식을 4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는 B예요. C는 B다. 왜냐? 왜냐면,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x는 0이죠. 여기는 x는 a예요. 근데 제가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죠. 연속이려면 자, 얘 날라가고 b, b만 남고 얘도 x에 0 넣으면은 c만 남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 x는 0에서 psi가 연속인 거랑 그리고 알파 c는 마이너스 ka.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얘네는 뭘까? 얘는 뭘까? x는 0에서 psi랑 미분한 거랑 연속이다 하는 거겠죠. 그쵸? 이해됐나요? 자,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얘 미분하면은 알파 c 2 알파 x니까 얘0 넣으면 알파 c가 남을 테고 얘도 미분하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a 코사인 kx, a 코사인 kx 빼기 b k 사인 kx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psi가 연속이고 얘는 x는 0에서 dφ dx가 연속이다 하는 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x는 a에서도 봐야겠죠. x는 a에서도 봐야 됩니다. x는 a에서. 그러면 a 사인 ka 더하기 b 코사인 ka가 d에 2에 마이너스 알파 a라는 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ka 코사인 ka 빼기 KB 사인 KA 얘가 마이너스 알파 D에 2에 마이너스 알파 A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네는 뭐냐? 얘네는 뭐냐? X는 A에서 프사이랑 dφ dx랑 dψ dx랑 연속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예쁘게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계 조건을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넷을 썼죠. 자, 그러면 자, 노트해야 될 거. 미지수가 몇 개였죠? 글씨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저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A, B, C, D 네 개.
근데 식은 몇 개다? 1부터 4까지 4개다. 그러면 미지수가 4개고 식이 4개니까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있겠죠. 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행렬을 구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m은 0이다. 그리고 x의 정규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간을 크게 해서 행렬을 써볼 텐데, 0. 자, 일단은 써주세요. 일단은 써주세요. 살짝 올릴까? 0, 알파, 그리고 알파, 사인, 알파 A, 코사인, 알파 A.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0, 코사인 알파 A, 마이너스 사인 알파 A. 네, 써주시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감마 0, 0.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는 0, 0,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그리고 제가 잘못 썼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고치고, 제가 지금은 뭘 보고 쓰고 있는 거냐면 여기를 보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고 쓰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K가 들어가면 되겠다. A 자리니까. A에 K. K에 A. 알파 C.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고 K.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D 앞에 지금 알파 2에 마이너스 알파 A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알파 2에 마이너스 알파 A 하고 K로 나눠줘야 된다. 네, 이게 여러분들도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제가 헤매는 모습을 너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요금에 착오가 있었지만, 뭐 갑자기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처음부터 왜 이렇게 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여쭤본 이유는 유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부터 요거를 유도해낸 건데, 그러면 왜 저렇게 대응이 됐을까를 한번 잠시 일시정지해보고, 대응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계산도 해보고, 지금 저 사람이 잘한 건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1분만 일시정지를 해보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생각을 저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행렬을 다안 썼어요. 다안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 뭘 써야 되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 B, C, D죠. A, B, C, D. 자, 이거는 0, 0, 0, 0.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M, X는 0이다. 지금 저희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왜 했는지 계속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지수가 4개인데 그 미지수 4개를 찾으려고 식을 1부터 4번까지 4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행렬을 구할 수 있거든요. M은 ABCD의 개수들을 나타낸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도 B-C는 0이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걸 왼쪽으로 옮기면은 KA 더하기 알파C는 0이다. 3번도 다 좌변으로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아, B의 개수는 1이다. C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제가 1,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 A의 개수는 K이다. C의 개수는 알파다. 이렇게 해서 아, KA 더하기 알파C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sin KA. 이 sin KA를 지금 뒤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A의 개수구나 해서 sin KA, cos KA 그리고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A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도 좌변으로 옮기고 나면은 K 곱하기 cos KA 아, 왜 이렇게 했냐? 좋습니다. 여기 K를 제가 나중에 나눴죠? 네. 일단 좌변으로 다 옮기고 나서, 그러면은, K 코사인 KA, 마이너스 K 사인 KA, 그리고, 알파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A. 얘네들이 개수라고 볼수 있는데, 양변에 다 K로 또 나누면은, 요 모양만 남고, 얘는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A, B, C, D와, 연산이 되면은 영향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어떠면 안 돼요? M이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죠? 모두 0.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모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ABCD를 디터미넌트 M은 0이다를 통해서 구하기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되게 어려운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를 여기서 중간에 끊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제가 뭐두 페이지밖에 안 나갔지만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면은 저희가 뭐 1, 2강에서는 그냥 이런 한 모습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다 치면은, 자, 여기서는 제가, 규칙적인 이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원자핵들이 탕탕탕탕 놓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런 우물 포텐셜들을 반복적으로 만드니까 이거를 이제 간소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막대가 탕탕탕탕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복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번과 2번의 주기적인 반복이라고 했죠. 그러면 늘 그랬듯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고 파동함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해를 구하려고 보니까 요런 모양의 규칙적인 반복일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미지수가 지금 몇개 나왔어요? A, B, C, D. 그래서 방정식을 구하는 사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워봤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미지수가 A, B, C, D. 그래서 미지수가 4개다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았죠. 그러니까 무슨 목표를 세워야 돼요?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되냐? 식도 4개여야 된다. 그쵸?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웠더니 이제 이렇게 세운 거죠. 어디서 나왔냐?
경계가 있으면 거기서 프사이도 연속해야 되고 디프사이 dx도 연속해야죠. 그래서 x는 0에서 얘네 얘네 연속, x는 a에서 얘네 얘네 연속 이렇게 했더니 식을 4개를 찾았어요. 아, 식을 4개를 찾았으니까 이제 미지수 4개, 식 4개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얘가 0이라면은 되겠다 라고 찾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m 행렬이라고 하고 n 곱하기 x는 0이다. 근데 m이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은 m이 역행렬이 있다는 거는 a, b, c, d가 모두 0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파동함수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파동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모습일 텐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가정했던 거랑 정반대인 모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a, b, c, d는 결국에는 판별식은 0이다로 구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정규화도 마지막에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규화는 왜냐? 얘네가 모든 존재할 확률 1번, 2번, 3번 모든 구역에서 존재할 확률을 합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확률 합이 1이어야 되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인트로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힘줘서 크로닉 페니 모델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 4강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나 이 페이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까지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